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특집 이슈탱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추석 연휴에 저희가 거의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어떤 그 정치인들을 뭐랄까, 명절 음식이나 추석 음식에 비유한다면 글쎄요, 누군가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맛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 정치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명절 놀이로 또 비유해 본다면 어떨까? 이제 이런 주제를 잡고, A라는 정치인은 땡땡땡이다. B라는 정당은 땡땡땡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재미있는 주제 함께 하실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정호진 더 좋은 정치 연구소장, 최정암 스픽스 편집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에 뵙고 또 뵙습니다. 예, 그 오늘 주제 제가 좀 미리 좀 공유를 해드리긴 했는데, 정치인을 명절 음식에 비유해보거나 현 정치의 상황을 어떤 명절 놀이에 비유해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뭐 다양한 생각들이 아마 지금 다 드실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최정암 편집인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저희는 좀 뭐랄까, 가장 큰 인물부터 이제 해야 되니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비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좋은 음식을 비유하려고 많이 찾아봤는데 네. 실제 좋은 음식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예. 저는 그 왜 차례상에 탕국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탕국. 네. 예. 그 국을 올리는데 간 조절 잘못한 탕국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간을 조절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너무 끓여서 다른 탕국이다. 네. 예, 이런 예. 느낌인데. 예. 아니, 정말 그 잘할 줄 알았는데. 예, 예.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서 그 어떤 탕국이 정말 제 차례상의 중심이 돼야 되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네. 실질적으로 그 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예. 그 조상들이 예, 예. 차례상 음식을 드시기도 예. 어려운 예.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정말 맛있는 차례상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 됨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맛이 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 간이 예, 안 맞는데 어떻게 예. 먹느냐 예, 예, 예. 하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와닿는 표현이라서 간이 조절이 되지 않은 탕국이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이 탕국이 짠 거예요. 네. 그리고 혹은 또 누군가에게는 이 탕국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소금을 치거나 혹은 뭐 물을 넣거나 해서 다시 이거를 조리를 해야 그 탕국이 맛있어진다. 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최정암 편집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간 조절이 잘못된 탕국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우리 정호진 소장께서는 윤 대통령을 뭐라고 좀 비유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예. 어려워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막상 예. 주제를 정하고 나서 저도 엄청 고민했어요. 아, 고심하다가 예. 우리 제사상에 올라가는 포. 포. 포 아니겠느냐. 제사상에 올라가는 포. 포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사실 명절 음식, 추석의 예.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다양한데 포의 손길이 잘 안 갑니다. 아. 포의 손길이 잘 안 가고요. 네, 네. 지금도 사실 추석 민심에 제일 많이 거론돼야 될 게 윤석열 네.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이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손이 잘 안 가고요. 예. 그리고 맛도 대충 압니다. 네네. 저 맛이 무엇인지. 네네네. 근데 이 풀을 찾을 때가 있어요. 네네. 명절 때. 예. 술 한잔 드실 때. 예예. 안주거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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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거리로 이제 우리 술 드실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네네네. 안주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포를 씹으면서 예예.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맛을 이제 그때 느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포가 아니겠나. 포가 아닐까. 아, 그것도 역시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어떤 댓글이 달릴지 저는 지금 막 선하게 그려지지만 아, 두 분이 이 인물을 어떻게 그동안 평소에 생각하셨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바라서 뭐 저도 좀 숟가락을 얹자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그 음주를 좀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분이 약간 야박한 평가를 조금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전통주가 아닐까. 제사상에 올라가는 전통주가 아닐까. 이제 이유를 굳이 꼽진 않겠습니다. 그냥 전통주가 생각이 났다. 그거 뭐 얘기 안 할게요. 뭐 굳이 뭐 의미를 부여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로 넘어가죠. 아, 이분도 사실은 당연히 이번, 저희가 이틀 전에 만나서 얘기했던 바로는 추석 밥상 민심에서 제일 많이 거론될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떤 음식의 비유가 되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들도 있고 의혹 제기가 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함께 표현해 본다면 김건희 여사는 땡땡땡이다.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고민 많이. 야, 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 불고기가 차례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지방마다 네네네. 다르지만 네. 있는데 저는 그 불고기는 달달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는데 예. 소금 넣은 불고기다. 아 소금 넣은 불고기다. 이, 자꾸 이제 우리 최정한 편집인은 간을 못 맞추는 네, 간을 못 맞추는 음식 쪽으로 나아가시는데 저, 네, 저는 간 위주로 네. 그 정말 기대를 했는데 네. 불고기 맛있게 불고기 반찬 올라오는 걸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달달한 불고기 반찬을 가지고 네. 밥을 먹겠다고 기대한 분들한테 정말 이게 그게 소금을 넣어서 네. 이제 상추에 소금 뿌리듯이 네. 소금을 소금은 아. 좋은 어떤 조미료이긴 하지만 네. 실질로 상추에 뿌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한테 어떤 좀 더 어떤 달달한 정치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짠 소금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정치인. 네. 그래서 그 명절 차례상에 그 설탕을 안 넣고 소금을 뿌려서 네. 국민들 밥상을 네, 네. 물리치게 하는 예, 예.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차라리 나타나지 않는 게 네, 네. 좋고 그렇다면 예. 나타난다면 좀 더 정비를 해서 네. 설탕을 예. 넣은 불고기 맛으로 예. 좀 나타나 달라. 예, 예. 예. 야 이제 그 앞에 분과 더불어서 이제 간을 못 맞춘다. 이제 이 표현을 우리 편집인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뭐 명절 음식은 꼭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오셔서 부담스러운 손님 만나 굳이 이 자리에 끼지 않아도 되는 명절 손님 같은 느낌이 이제 지금 시기에선 좀 든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표현할 때 대통령실에는 누구 라인이 제일이냐 저 라인이 제일 힘이 센데 저 라인에 있던 사람들의 가장 그동안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했던 게 김건희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이제 추석 이전까지는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약간 일부 후퇴를 해주시면 이제 맛있는 제사상을 차릴 수 있고 분위기가 좀 북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식에 자꾸 비유하니까 불편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전 이렇게 숟가락을 올렸고요. 김건희 여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송편. 아 송편 맛있죠. 송편 맛있죠. 네. 맛있긴 한데요. 네네. 저는 맛보다는 네. 송편은 어느 집을 가나 약간 모양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합니다. 네네. 복사한 것 같죠. 아 네. 송편 모양 다 비슷해요. 복사한 예. 것 같죠. 예, 복사처럼 예.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송편 나왔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꿀 송편일 수도 있고 건희사랑이나 그리고 권사랑 입장에서는. 이런 불경스러운 방송을 봤나 하고 지금 엄청 분노하셨겠지만 저희 어디까지나 비유니까요. 비유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김건희 그렇죠. 여사가 꿀송편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네. 먹기 싫은 콩송편이 될 수도 있는 아 콩송편. 그러네요. 이제 우리 송편 다 갈라내잖아요. 꿀송편 먹고 싶어가지고. 자 다음 인물은 제일 많이 이제 화두가 될 인물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요? 저는 LA 갈비 아니겠느냐. LA 갈비 네. 맛있죠. 왜냐하면 명절 때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게 LA 갈비 아닌가요? 그럼 갈비찜도 갈비찜도 가능하겠네요. 네, 아니 갈비찜 뭐 네. LA 갈비 이런 네. 고기류. 그래서 가장 많이 이 손이 가는 음식이고 네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가장 화제의 인물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LA 갈비. 그 대신 또 LA 갈비 같은 경우는 또 뜯는 맛도 있고 네. 왜 뼈가 딱 발라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예, 예. 약간 이준석 대표가 약간 이렇게 좀 알토란 같은 느낌도 사실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네네네. 국민들이 일단 이준석 대표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네. 물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예. 고기를 씹으면서 말씀을 하실 거고 예, 예. 어떤 분은 고기 육즙이 참 맛있네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네. LA 갈비, 갈비찜 네. 네. 이 정도가 아닐까? 이준석 LA 갈비, 갈비찜 저도 동의하고요. 자 우리 최정환 편집인께서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한과가 맛있습니다. 한과 좋죠. 좋죠. 한과가 맛있고 그다음 네. 또 한과의 모양도 참 이쁘고 네. 그 알록달록한 이런 색깔들도 있고 한데 실제 네. 그 밥상에 올라가는데 제사 차례상에 올라가는데 그 한과의 포장을 뜯지를 안 했어. 네, 네. 그래서 맛을 보기가 좀 예. 어려운 예, 예. 그런 한과가 아닐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예, 예. 한과 다른 명절에
어떤 전이라든지 또 그 다른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기다 전통주 이렇게 하면서 한가하고 같이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이제 포장을 안 뜯고 그 뜯으면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안 뜯고 두는데 이준석은 지금 사람들 국민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청량감을 주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밉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맛을 아직까지는 못 본 그런 뜯지 않은 포장을 뜯지 않은 한가 같은 느낌. 저는 지금 조금 주제를 전제를 좀 달리해서 최정환 편집이 딱 말씀 주시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대구에 있는 그 지역 국회의원들 12명인가요? 12명, 12명인데 12명이 바라보는 이준석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한과를 말씀하시니까 딱 그 생각이 났어요. 그 12명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아마도 이준석이 상하기 전 상하기 전에 한과이거나 상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일 당장 상할 수 있는데 상하기 전에 뭐 배나 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일은 이제 용도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을 수도 없는 명절 음식 따위로 이준석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의견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물론 일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그분들한테는 이준석이 어떤 호환 마마 같은 존재. 호환 마마. 실제 그 이준석의 존재가 이 대구에 있는 12명의 국회의원들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본인들의 장래가 물론 이준석이 뭐 국민의힘에서 힘을 다시 발휘할 가능성이 그렇게 뭐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준석이 다시 등장하는 순간 그리고 이준석계나 이준석을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실제 국민의힘 TK 국회의원들은 전부 물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이번 어떤 이준석 사태에서 충분히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치 리더들이라면은 대통령이나 윤핵관들한테 그래도 할 수 있는 말은 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면종복배 복지부동하는 그 이준석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동하는 특혜의원들 좀 심판해달라. 강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 대구 시민들이 심판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만약에 그 다음 총선 때까지 이어진다면 TK 국회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인식될 거다. 딱 이제 호환 마마, 그 무서운 호환. 존재. 앞길을 딱 가로막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뜩잖은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 대구 지역 정치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기자회견만 놓고 본다면 TK 지역에서 특히 대구 지역에 어떤 뭐랄까 정치에 좀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시원하게 냉장 보관을 잘한 식혜 맛을 또 이준석이 이번에 느끼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준석 얘기까지 해봤고요. 뭐 말이 나온 김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제 2차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근데 내분 사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난주로 시간을 돌려보면 의총에서는 비대위로 또 가면 안 된다, 가야 한다 이제 이런 의견이 갑론을박이 의총에서 많았지만 어쨌든 2차 비대위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를 보면 뭐라고 또 비유를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한데 저는 명절 음식 재활용 정도라고 가져왔습니다. 자꾸 뭐가 등장하는데 이게 또 어디서 본 것 같고 돌림 노래 같고 이거 뭐 명절 음식 재활용 아니냐. 이미 전을 한번 데워 먹었는데 이 전을 일주일 내내가 아니라 한 달 내내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싶어서 국민의힘 내분 사태는 명절 음식 재활용이다라는 주제를 저는 갖고 왔고요. 우리 정우진 소장께서는 국민의힘 내분 사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며칠 전에도 좀 말씀드려서 신박하진 않습니다. 신박하진 않고요. 도돌이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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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림 노래 같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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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돈다. 우리 최정원 편집님께서는 저는 태워버린 밥솥이다. 태워버린 밥솥. 아, 강렬한데요. 아, 이게 지금 명절에 그 식구들하고 친척들을 다 먹여야 되는. 그래서 밥을 한솥 이렇게 했는데
물 조절을 못 해가지고 다 태워버렸다. 국민들 먹일 밥이 없다. 예. 예. 아 이제 조절 간 조절, 간 조절 불 조절. 불 조절. 아 이거 오늘 뭐 우리 최정한 편집인의 어록이 막 예.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 조절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국민의힘이랑 밥솥이 다 타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거 그럼 밥솥 긁어내야 됩니까? 복구 못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밥을 지어야죠. 아 새로운 밥솥을 사야 예. 됩니까? 그러면? 새로운 밥솥을 사서 새로운 네. 밥을 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먹도록 예, 예. 그 찾아온 식구들과 친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네.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예. 굉장히 안타깝죠. 국민의힘을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야 밥솥이 다 타버렸으니까 새 밥솥을 만들거나 밥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과연 이제 이 두 번째 비대위인 것인가 거기에는 좀 이제 물음표가 좀 달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저기 이제 파란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파란 쪽. 파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이야, 저 어렵네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좀 어려운 분들, 비유하기, 그러니까 음식을 자꾸 비유해서 불편해하는 분들 재차 사과드립니다만 어디까지 비유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이재명 당대표. 어떤 명절 음식에 좀 비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정호진 소장님. 저는 전이 네. 아니겠냐. 전. 왜냐하면. 전 맛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예. 네. 그리고 일들이 끊임없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전이 사실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명절에 올라가는 전 같은 경우 뭐 동태전서부터 해서 호박전, 네. 뭐 깻잎전, 고추전 네. 네. 정말 많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전같이 다양한 분들도 좋아하고 다양한 예. 분들도 비판하고 예, 예. 일도 많고 전이 아니겠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예.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재명 당대표는 땡땡땡이다. 최정원 편집인. 저도 전을. 아, 저도 맞고. 아, 오늘 두 분이 딱 비유가 맞아떨어진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뿐이네요. 예. 자, 근데 전인데 예, 예. 저는 그. 간조절 불조절. 아니요. 네. 그 전 부친 지 며칠 지난 전. 눅눅한. 아, 올해. 네. 네. 살짝 눅눅하네요. 네. 눅눅해져. 그 전을 네. 김 빠진 사이다하고 같이 먹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아, 김 빠진 사이다가 네. 등장해야 되네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실질적으로 네. 정치인으로 국민들한테 등장한 건 굉장히 신선하게 등장했고 네. 그 뒤에 또 사이다 같은 발언들을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었죠. 그리고 대선 때까지도 뭐 순항을 하기는 했고 근데 그 뒤부터는 네. 실제 국민들한테 어떤 밉상 같은 이런 그 느낌으로 와닿았고 꼰대 같은 느낌으로 와닿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는 음식들 이제 국민들은 배가 부르고 저는 이제 보기도 싫은데 예, 예. 그래서 이제 부친지가 좀 더 지나 있는 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예. 뭐 잡탕을 끓여야 되는지 안 그러면 예. 버려야 되는지 재활용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버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하는 네. 그런 그 존재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예, 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는 이제 뭐 이제 명절 음식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자꾸 그 주제와 비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전면전의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서면 조사 정도로만 지금 대체한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강공 드라이브를 누구에게 향해서 대통령실을 대통령 내지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연일 퍼붓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심리 상태는 마치 며느리를 기다리는 시어머니의 자세가 아닐까. 어디 한번 와봐라. 내가 너를 구워 삼겠느니. 이제 이런 자세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많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의 전면전은 마치 뭐 같다라고 비유를 한번 해봐야 될까요? 뭐 이거는 어떻게 비유가 돼야 될까요? 최정원 편집이. 지금 뭐 윤석열 정부하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그냥 저는 뭐 전쟁터다. 전쟁터인데 정말 진흙밭에서의 전쟁을 하고 있다. 네네네. 그 이 여기서 이기는 사람도 전부 다 이게 그 진흙벌이 국민들한테 튀어가지고 예, 예. 그 어떤 승자가 아름다운 승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상처 본인들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고 국민들도 상처를 입히는 예, 그런 예. 진흙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진흙밭 전쟁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씨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물론 이제 좀 그 명절로 자꾸 이제 비유해서 그렇습니다만 씨름은 씨름인데
진짜 강대강 대치이기 때문에 왜 우리 가끔 명절에 그 특집 방송 같은 거 해주잖아요. 씨름 방송 보면 딱 봐도 선수가 체급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강대강 국면이라서 덩치 좋은 두 장사가 삿바싸움을 하는 그런 형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싸움이라는 단어를 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거의 육탄전 일보 직전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일단은 서로 간에 지금 주거니 받거니 잽을 날리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고발장 날리고 등등 서로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아름답지 않은 싸움인 것 같아요. 사실 국민들 보기에 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으로 족하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연일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어찌 본다면 국민들이 좀 지겹다라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만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양쪽 다. 네네. 양쪽 다 물러설 수가 없어요. 거의 퇴로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육탄전에 해당하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추석 특집 영화로 이제 타짜 많이 나오는데요. 타짜에 이제 명장면이 있습니다.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이제 그 장면 기억나시죠? 이제 그 장면 보면 고니와 저기 아기였나요? 고니와 아기의 그런 그 수싸움이 이제 아주 명장면인데 추석 연휴 이후에는 아마 이제 이 강대강 국면을 풀어야 되는 해법 같은 것들이 아마 필요할 거고요. 해법이 없다면 이제 이 국면이 계속해서 나아갈 건데 계속해서 이 대치 상황이 이어진다면 마치 추석 특집 영화인 타짜의 한 장면처럼 긴박한 수싸움이 연일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추석 연휴 이후에 전국을 좀 전망을 해보려고 할 텐데요. 일단 굵직하게 걸려있는 것은 정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법전쟁이 대표적으로 일단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고발까지 한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될 것인가가 지금 하나의 국면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14일에 있을 이제 그 이준석 가처분 신청 결과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좀 그려집니다. 어떻게 좀 두 분이 전망하시는지 듣고 마무리할 텐데요. 최정한 편집인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사법 전쟁하고 그 14일 이준석 대표 그 가처분 심리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맞물려 있군요. 예. 네. 실제 맞물려 있는데 거기서도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은 힘이 굉장히 빠지는 상황으로 간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공격 대상이 민주당과 이준석으로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은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는데 이준석에 대한 가처분이 이제 인용되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같은 판사가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인용의 무게를 두고 이제 보도들이 많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떤 전망 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시동 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기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공세, 특히 또 목걸이까지 지금 또 건드렸기 때문에 두 축이 좀 강하게 추석 이후에 좀 주요한 정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정당대로 이제 민생을 또 챙겨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래의 역할인 국정감사도 이제 해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 국감을 하려면 엄청난 준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준비에 매진할 시간 없이 집안 정리가 아직 덜 돼 있는 상황에서 국감에 들어가 버리면 진짜 참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연휴의 정치 상황까지 저희가 좀 전망을 해봤고요.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던 이슈탱크 시간이었습니다. 뭐 이제 오늘 저희가 앞서서 많이 비유해봤던 명절 음식이나 명절 놀이와 관련해서 혹시나 이제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듭 표현드립니다만 어디까지나 비유였을 뿐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분과 오늘 함께해봤습니다. 정호진 더 좋은 정치 연구소장, 최정암 스픽스 편집인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석 특집 이슈탱크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또 찾아와 주시고요. 다채로운 스픽스의 편성과 함께해 주시죠. 오늘 저희는 물러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